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수도 베이징부터 격리, 자가 격리를 허용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베이징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일부 완화해서 확진자가 집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또 며칠 안에 코로나 검역 절차 완화 등을 담은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며칠간 일부 도시들은 봉쇄를 해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블룸버그는 최근의 반대 시위가 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위드 코로나까지는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서 내년 여름쯤은 돼야 국경이 전면 재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중국의 방역 완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역시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6개월 내에 인체 임상 실험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럴링크 언론 발표회를 통해서 FDA에 이미 임상 실험에 대한 서류를 모두 다 제출을 했고 앞으로 6개월이면 첫 인체 연결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인체 삽입 컴퓨터 칩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도 앞을 보게 하는 말 그대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기보다는 자신이 공언했던 뉴럴링크 칩의 임상 실험 일자가 연기된 데에 대한 해명에 불과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올해 10월 말까지 목표 기한을 제시를 했었지만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현재 FDA는 이 관련 내용에는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도전에 다시 나서는 이 머스크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시작한 정리 해고 바람이 산업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업체 도어데시와 방송사 CNN도 정리 해고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도어데시가 전체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25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어데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고요. 고용 규모도 그만큼 커졌는데요. 하지만 실적 악화가 최근엔 우려가 되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리 해고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도 글로벌 직원 30%에 해당하는 1,1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고요. 또 방송사 CNN도 정리 해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패션 기업인 H&M도 역시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 세계 직원 1,5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미국 기업들의 정리 해고는 메타와 아마존 등 이 기술 기업에 집중이 됐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사업군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과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중에 시가총액 1위인 테더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테더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위기 탓에 이 테더의 문제가 부각이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목한 것은 미국 달러와 연동이 된 테더의 UST 코인 대출액의 급증입니다. 9개월 만에 대출액이 50% 가까이나 급증을 했는데요. 문제는 테더가 코인을 대출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담보 건전성 문제입니다. 올해 파산한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테더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들어서 63%가량이 하락했는데요. 셀시우스 외에도 가상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폭락으로 테더의 담보 가치가 대출액에 못 미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계 전반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더의 가상화폐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